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유튜브 특강 맡게 된 유튜브 랩 채널의 박현우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춰가지고 좀 랜선으로 그렇게 박물관이나 과학관 등을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제작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영상 촬영과 동시에 그리고 편집까지도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뭐 완전 거창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할수 있는 정도, 우리가 과학관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감각과 기술 등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은 촬영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 시간 같은 경우는 편집을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수업은 전부 스마트폰으로만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네, 아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구독자 13만 명 정도를 보유한 유튜브 교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널 이름은 유튜브 랩이라는 채널이고요, 그 채널에서 유튜브에 관련된 영상 제작 팁이나 뭐 기획이나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좀더 듣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기 유튜브 랩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들어보시면 좀더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해서 준비한 내용은 지금처럼 이렇게 전국과학관 상생발전 워크숍에서 1인 창작자 혹은 1인 미디어로서 어떻게 영상을 제작을 해서 랜선으로 우리 과학관을 이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과학관의 입장에서도 영상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상을 할줄 아는 그런 인원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요즘은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1인 미디어에 가까운 영상들이 좀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박물관이나 그런 과학관에서 어떤 형태로 영상을 제작을 하면 좀더 사람들에게 재밌는 인상과 좀더 좋은 인상을 줄수 있는지, 그런 것이랑 그리고 어떻게 입문을 하면 좀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있고 좋은 콘텐츠가 나올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1인 미디어 영상 제작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해야 안 좋은 인상을 주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1인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역할 중에 혼자서 제작을 하든 4인에서 제작을 하든 간에 이네 가지의 역할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 기획자, 출연자, 그리고 촬영자, 그리고 편집자 단계가 필요한데, 이네 가지의 역할이 혼자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네 명에서 운영이 되든 간에 꼭 빠지지 않고 모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과학관의 유튜브 채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존과 다르게 조금 더 탄탄하고 내부가 아닌 외부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네 가지가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획자 단계라는 게 있죠. 이 기획자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 과학관의 콘텐츠를 보여주는가, 이런 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겟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타겟을 정하고 어떤 콘텐츠로 여러분의 콘텐츠를 비추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과학이라고 해서 모든 범위에 그 과학을 온라인으로 전달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과학관만의 특징이 있는, 우리 과학관만의 그 특색 있는 그 테마를 하나 정해서 중점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1인 미디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랩 채널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할때 유튜브 랩이라는 채널, 그러니까 우리 과학관 채널을 기획한다라고 생각했을 때그 과학 중에서 어떤 것을 전달할 수 있을지를 여기 있는 채널 아트라는 걸 통해서 미리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는 굉장히 큰 범주 안에서 유튜브 교육이라는 그 교육을 잡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과학이라는 콘텐츠에서 우리가 어떤 과학을 중점적으로 조금 다뤄주느냐, 이런 것들을 채널 아트를 통해서 표현해 주시면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이쪽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콘텐츠에 넘어와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 영상이 올라오는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월수금 밤 9시, 뭐 다른 채널 같은 경우는 화요일, 목요일 밤몇시, 이런 식으로
언제 올라오는지,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하는지, 그리고 대략적으로 누구를 위한 컨텐츠를 중점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놓으시면 훨씬 컨텐츠를 제작하시고 사람들을 모으는 게 편해집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공공기관이나 그 국가성의 그런 컨텐츠가 보이면 사람들은 그렇게 친근하진 않아요. 저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이 전부 그렇듯이 약간은 B급을 가미한 1인 미디어성으로 조금 가볍게 컨텐츠를 찍는다, 이런 느낌으로 캐릭터도 좀 꾸며보시고 그리고 글자 같은 것도 좀 꾸며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분명히 날 겁니다. 그리고 네, 제가 보여드렸던 두 번째 지표 중에서 이제 출연자 단계가 있는데요. 이 출연자는 채널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채널을 하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아닌 그냥 개인이 유튜버 채널 운영한다면 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계속 출연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국가기관이나 공무원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사발령이 잦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이것을 수행해도 비슷한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이 위기라고 하죠. 모든 국립, 중앙 붙은 곳들이 거의 다 쉬고 있고 개방이 안 되어 있고 조금 막혀있는 상태인데, 이걸 토대로 우리도 펭수 같은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과학관을 확실하게 상징할 수 있는 유튜브성 콘텐츠 캐릭터, 이런 것들 하나를 제작을 해서 그것을 대신 내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것을 맡더라도 뭐 인형 탈이라든지 아니면 캐릭터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상에 비춰지게 되면서 직원이 바뀌어도, 그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콘텐츠를 똑같은 느낌으로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채널 아트에도 저하고 이제 동료분이 나와 있는데 똑같은 컨셉이 있죠. 어떤 컨셉이 있을까요? 연구원 가운을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저희가 진짜 박사님은 아니지만 유튜브에 대한 연구원, 박사 이런 컨셉으로 저희 컨셉을 처음부터 잡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셉이 잡혀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전문성 있게 유튜브를 알려주는구나 라는 컨셉을 보고 계속해서 구독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과학관 같은 경우도 과학에 관련된 캐릭터들을 귀엽게 만들거나 조금 특징 있게 만들어서 채널 아트나 여러 영상에 등장을 시키면 그때 조금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캐릭터가 있는 채널과 그냥 글만 있는 채널의 성과는 해보시면 느끼게 될 거예요. 정말 어떤 것이 우리의 컨텐츠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힘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제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촬영이죠, 촬영. 촬영. 물론 이런 국가기관에는 훌륭한 촬영팀도 있고 방송국 수준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부터는 약간 유튜브의 그 정서, 1인 미디어의 정서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영상을 몇 개월에 이렇게 들여가지고 한 10편 만드시는 것보다 약간의 예산을 써서 B급 코드나 조금 일반인들이 좋아할 만한 가벼운 내용으로 자주 달아주시면 그 컨텐츠가 훨씬 성장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이 있더라도 그 예산을 좀 쪼개서 여러 편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 촬영이 완전 방송국 수준으로 비춰지는 것보다는 뭔가 개인적인 사람이 이렇게 가볍게 해준다라는 느낌을 주면 줄수록 사람들의 그 참여도나 약간의 그 의존도 같은 것들이 높아집니다. 너무 국가에서 운영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정말 브이로그 형태, 회사에서 있는 직원이 재밌게 찍는 형태, 이런 형식으로 찍어주시면 훨씬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편집자 단계도 똑같습니다. 편집도 뭐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률적인 틀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편집하는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계속 영상에서 풍기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영상이 편집되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게 되면 보시는 분들이 좀 이탈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나는 이런 스타일의 영상을 처음 보고 구독을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전혀 다른 영상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실망감을 가지게 되고 바로 이탈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유튜브에선 비일비재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유튜브 채널을 하다 보면 구독자가 막 이렇게 13만 명씩 있지만 그 구독자가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 한 5천 명씩 빠졌다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또 더 빠졌다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이탈을 막기 위해서 채널에서 풍기는 하나의 그 컨셉을 이 기획, 출연, 촬영, 편집 단계에서 만들어 주시는 게 이런 공공기관 유튜버의 성공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EBS 같은 경우로 좀 들어볼게요. EBS 같은 경우도 펭수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자이언트 펭 채널에서 펭수가 메인이 아니라 다른 캐릭터가 갑자기 시즌2로 바뀌어버린다면 그렇게 좋은 반응이 이끌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드린 대로 여러분의 그 자체적인 캐릭터와 콘텐츠를 잘 기획하셔가지고 일률적인 콘텐츠 제작 방식, 촬영, 편집 단계에서 꾸준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좀 성과를 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인 미디어는 이렇게 네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잘 들어와 주시면 무리 없이 입문이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로 저는 뭐 영상팀만 영상을 제작해야 된다라는 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인 미디어에서 영상은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면 캠코더라든지 비싼 장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그런 공공기관 중에서 잘하는 곳들은 그렇게 장비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장비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이나 캐릭터 쪽에 좀 더 힘을 써가지고 장비는 좀 편안한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어떤 장비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전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영상을 제작할 때는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끝납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들지도 않죠. 뭐 다 해봤자 30만 원 안쪽으로 부서의 예산으로 맞출 수도 있는 예산이고 뭐 그렇게 크게 드린다고 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카메라 단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본업이 있고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업무도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카메라를 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야겠다면 요즘 화질도 괜찮고 어떻게든 쓰셔야 되는 스마트폰을 추천합니다. 네, 꼭 큰 기간이라고 해서 거창한 장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큰 장비를 썼을 때 그 성과가 안 나왔을 때 그 박탈감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게 다가오실 거고요. 최대한 간편하게 찍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뭐 공공용 스마트폰 있겠죠? 그런 것들을 부서별로 이렇게 보유를 해가지고 찍어주시면 좋아요. 안드로이드 계열과 iOS 계열이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LG, 삼성 이런 계열이고 iOS 계열은 애플의 아이폰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편하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요.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특징은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뭐 점심 식사를 하고 뭔가 떠올랐을 때 곧바로 뭔가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메인으로 촬영되는 그런 촬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나중에 편집해서 삽입해야 되는 영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뭐 과학관 내부나 아니면 어디 가시는 외근길 이런 곳에서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리고 영상 촬영이랑 편집 어플이 전부 다 있죠, 스마트폰엔. 물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예산 안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잘 하시게 되면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영상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작해서 곧바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가능하죠. 컴퓨터를 굳이 거치지 않고 유튜브 앱을 통해서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써서 채널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으면 좀 더 편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은 렌즈들이 많아요. 렌즈들이 같이 붙어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내가 찍고 싶은 만큼의 그런 화각을 가지고 찍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저희를 이렇게 찍어주시는 그런 카메라들은 보통 렌즈 교환식 카메라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렌즈 교환식 카메라들은 직접 렌즈를 사야 화각 조절이 조금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렌즈가 여러 개 붙어있기 때문에 화각 조절이 그냥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세팅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워낙 간편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라면 큰 장점이고요. 지금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은 건데요. 이게 컴퓨터 환경 때문에 조금 끊겨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걸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이폰으로 아무런 세팅 없이 찍어본 건데요.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화질을 보여주긴 할 겁니다. 지금 지하철 나오는 순간에 보시면
나름대로 느낌이 살고 이렇게 화질도 여러분들이 보셨던 방송용 카메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적당히 찍는 법만 배우고 어떻게 담을지만 공부를 하시면 길게 길게 찍으실 필요 없이 적당한 길이로 좀 적당한 영상들을 찍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하실 거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사실 카메라에는 돈을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 주의지만 마이크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이크를 써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마이크를 써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소리가 잘 울리지만 제가 마이크를 안 하고 그냥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지금 소리가 거의 안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스마트폰에도 그냥 기본적인 내장 마이크 말고 외장 마이크를 달아서 사용하시면 그 보시는 분에게 훨씬 좋은 오디오를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상에는 신경을 쓰는데 음성 쪽에 신경을 좀 안 쓰셔가지고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영상의 퀄리티를 100%까지 내고 싶다면 오디오를 꼭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 중에 스마트폰에 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가져왔고 저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라이브 강의니까 실물은 안 보여드리고요. 사진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데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로데 브랜드의 비디오 마이크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전용 카메라 마이크는 아니고요. 여기다가 스마트폰용 젠더만 같이 구매를 하시면 스마트폰에서도 그리고 뭐 캠코더에서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질은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보셔가지고 그 테스트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좋다라는 걸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다 해봤자 10만 원이 안 됩니다. 10만 원 안 되는 장비로 스마트폰에 달아가지고 그 음질까지 극강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보니까 이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네,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지향성 마이크라는 특징이 있어요. 지향성 마이크. 지향성 마이크가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마이크가 향하는 쪽에 있는 소리를 최우선으로 따기 때문에 마이크 뒤쪽이나 옆쪽에서 들리는 소리는 최대한 무음 처리가 돼서 좀 고른 소리를 소음을 좀 분리해서 들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물론 찍는 사람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리는 더 좋아지고요. 멀면 멀수록 좀 소리가 떨어지긴 하는데 일반적인 스마트폰 마이크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음성이 들어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과 카메라 호환이 가능합니다. 케이블 구매를 하시면 가능하니까요. 꼭 케이블까지 같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막 배터리를 충전할 시간은 솔직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터리 같은 걸 충전 안 하고도 그냥 무전원으로 선만 꽂아주면 바로 스마트폰 영상에 입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마이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와이어리스 마이크, 핀 마이크라고도 하죠. 1인이 출연해가지고 찍는 영상에서는 극강의 소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랑 다르게 라벨리어 마이크, 무선 마이크죠. 무선 마이크인 대신 배터리 충전식 마이크입니다. 얘들은 두 개 다 송신기와 수신기 두 개 다 충전시켜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2시간 충전으로 7시간까지 촬영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애용이 되죠. 그리고 이 마이크는 조금 시끄러운 환경이 있겠죠. 울림이 많거나 사람들이 많은 환경에서 출연자의 목소리만 최우선으로 따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사용을 하고요. 정말 완벽하게 소음을 차단하고 싶다면 어떻게든 이 핀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컨텐츠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리뷰들을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을 꼭 사실 필요는 없고 이 제품들 종류에서 여러분들 부서에 맞는 것들을 사시는 게 가장 좋은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마이크는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손으로 들고 찍을 수도 있고 가슴에 이렇게 차고 찍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사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명. 조명은 어떻게든 사람의 모습을 더 잘 보이게 하고 좀 더 피부나 여러 가지 각도 부분에서 좀 유리한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게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룩스패드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런 1인 미디어용 영상용 조명들이 있습니다. 실내 촬영에서는 어떻게든 무조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야외에서는 조명이 굳이 필요 없지만 실내, 그런 사무실, 집무실 이런 곳에서는 조명을 꼭 함께 사용하셔가지고 얼굴을 좋게 비춰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유튜버들도 조명을 어떻게든 꼭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얼굴이 어두운 부분과 또 밝은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고 또 조명을 여러 개 쳐주게 되면 좀 더 화사하게 찍을 수도 있다 보니까 애용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얼굴이 좀 더 잘 나오게 하거나 뭐 내가 보여주고 싶은 피사체가 좀 더 고르게 나오고 싶다면 조명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삼각대라는 거죠. 삼각대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라고 생각하면 브이로그, 즉 들고 찍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들고 찍는 영상들보다 1인 촬영이나 소수 촬영이 많기 때문에 보통 삼각대에 고정하고 찍는 영상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인 촬영으로 보고 그 메인 촬영을 할 때 삼각대에다 고정해서 영상을 찍어주시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삼각대라고 하고요. 그냥 삼각대는 높낮이 조절 많이 되고 좀 튼튼하게 생긴 것들을 사시면 돼요. 여기 IUD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IUD 삼각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좀 저렴하면서 튼튼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세워놓은 이 삼각대도 IUD 삼각대거든요. 이걸로 저는 유튜브 촬영 다 하고 여러 가지 외주 촬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금액은 10만 원이 안 되는데도 그 이상의 좀 좋은 성과를 보여주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삼각대들은 이렇게 정면을 촬영할 수도 있지만 봉을 위로 눕혀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찍는 샷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학 콘텐츠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좀 크리에이션하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다방면으로 구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정리했죠. 수직, 수평, 겸용 삼각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IUD 삼각대들은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각대는 무조건 높낮이 조절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 제품들은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 카메라 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스마트폰으로 겸용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든 스마트폰 거치대를 위쪽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에 어떤 집게를 물려서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또 활용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하실 땐 이런 거치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쓰는 것은 호르스밴드 브랜드의 메탈 95라는 이런 거치대인데요. 그 거치대를 사실 때 굳이 이걸 살 필요는 없지만 거치대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거치대 위쪽에 이런 홈이 파져 있는 거 있죠? 홈이 약간 존재하는 것들. 이런 거치대를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유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 홈이 없다면 마이크를 달아도 거의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달아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장비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처럼 미니 삼각대 같은 게 또 있다면 들고 다니면서 찍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촬영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대략적인 장비를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좀 빠르게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을 알려드릴 건데 그렇게 거창한 걸 알려드리지 않아요. 약간 고정형 촬영 몇 가지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찍을 때 몇 가지 정도를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DSLR이나 캠코더 같은 좋은 카메라들도 있지만 스마트폰에도 또 강력한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같은 조건에서 촬영만 된다면 그렇게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고 또 그냥 일반적인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의 그 영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을 때는 같은 조건이라고 하죠. 같은 조건은 빛이 충분한 공간, 광량이 충분한 공간에서 영상을 촬영하시면 크게 무리 없는 영상들을 많이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명과 여러 가지 빛을 잘 준비하시고 그냥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을 때 지키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키셔야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프로캠이라는 어플을 쓰고 있습니다. 무료거든요. 프로캠 2018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 띄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스마트폰 화면이 아마 떴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프로캠을 검색해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프로캠 2018이라고 있죠. 이것을 열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화면이 지금 여기 스크린에 보이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캠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플이 있겠지만 이 프로캠 어플을 쓰시면 좀 간단하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합니다. 무료라 더 좋고요. 이런 프로캠을 사용하시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마우스에 보이시는 이 버튼 있죠? 카메라와 캠코더 겹쳐져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진 모드에서 영상 모드로 넘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길어지면서 이 셔터 버튼이 캠코더로 바뀌는 걸 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일단 영상 모드로 바꿨으니까 그 다음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다음으로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세 줄짜리 버튼 있죠? 세 칸짜리 버튼 눌러가지고 밑으로 끝까지 옵션을 내려보시게 되면 격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격자. 이 격자에서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3 곱하기 3 격자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뭐 후면 카메라든 셀카 카메라든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청 화려한 조명이 여기 비추고 있기 때문에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DSLR이나 여러 가지 캠코더로 찍는 것만큼 좋은 그런 화질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반대로 이제 셀카 모드가 있어요. 셀카 모드. 셀카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이렇게 저를 조금 노출이 오버돼가지고 얼굴이 뜨긴 하는데 저를 비춰서 영상을 곧바로 찍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출연자를 중앙으로 배치하는 것, 사람을 중간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격자라는 것을 활용해서 저를 중앙에 맞출 수 있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영상에 출연하실 분들 혹은 캐릭터 이런 것들을 찍어주시는 분이나 찍는 분이 이렇게 중앙으로 배치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상을 좀 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중앙은 좀 못 맞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드렸던 격자라는 것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어깨선 있죠? 어깨선을 가운데 격자 두 칸에다가 딱 중앙으로 맞춰주시게 되면 일단 사람이 중앙으로 맞춰지는 게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그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약간 틀어져 있거나 찍고 봤을 때 좀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셔도 되고요. 어떻게든 양 어깨만 비슷하게 맞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중앙을 딱 맞춰줬고요. 중앙을 맞추고 가장 위에 칸에서 머리가 조금 남도록 구도를 맞춥니다. 가장 중앙에서 머리가 좀 남도록. 그러면 이 정도로 서주시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웨이스트까지 나오는 아주 안정적인 구도가 완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을 하는 컨텐츠, 말로서 큐레이션 하는 컨텐츠라면 이런 형식으로 어떻게든 촬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보세요. 말씀드렸던 중앙을 잘 맞춘 사진인데 그 중앙은 잘 맞췄으나 머리가 잘려있기 때문에 약간 안정적이지 않은 느낌의 그런 영상이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사진을 보시면 달라집니다. 저는 머리를 살렸습니다. 머리를 살렸더니 훨씬 더 좋은 영상이 완성이 되고 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답답함이 줄어드는 영상을 분명히 송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을 가운데로 배치를 하고 지금처럼 가운데로 배치를 하고 머리를 약간 비워라 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주셔도요. 일단 보통 영상만큼의 퀄리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 위쪽으로 신경 쓰실 건 크지 않아요. 어쨌든 영상 전문가들이 할 것이 아니라 과학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뤄가야 되는 거라면 어느 정도 기본 정도를 맞추시면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내용과 표현 방법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이렇게 중앙을 맞춰주시면 좋은 현상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초점과 노출을 고정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카메라는 자동 카메라죠. 그 자동 카메라라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어요. 어디들 비추든 자기가 알아서 잘 찍어줍니다. 적당한 밝기와 적당한 초점을 맞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경 안 써도 잘 찍어주긴 하는데 단점도 존재합니다. 단점도 장점과 똑같이 너무 알아서 잘 찍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 초점이나 밝기를 알아서 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출과 초점을 고정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프로캠은 아니고 다른 스마트폰의 카메라인데 거의 대부분의 카메라가 공통적이죠. 왼쪽 같은 경우는 노출과 초점을 고정하지 않고 찍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가운데 저 빨간 색깔 네모 안에 작은 네모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손가락을 길게 눌러가지고 그 네모를 맞췄습니다. 그 네모를 만든 행위가 초점을 고정한 행위고요. 그리고 네모 약간 왼 오른쪽에 보면 태양 무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기종마다 모양은 좀 다르지만 저렇게 네모가 생기는 건 똑같아요. 네모가 생기고 오른쪽에 저 태양 같은 게 있다면 그 태양을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게 되면 밝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프로캠 어플을 통해서 한번 조정해 볼 텐데요. 일단 초점은 내가 맞추고 싶은 곳에다 손가락을 그냥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뭐 한 1초 정도 이렇게 되고 있으면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시겠지만 아 지금 말고요. 다시 저는 여기 가운데 간격석을 한번 해보면 아 지금 이 어플에서 안 되고 제 기본 어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어플에서 세로로 나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기본 어플에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가신 다음에 특정 지역을 눌러서 이렇게 노란 색깔 저는 동그라미 나타나네요. 동그라미를 맞춰놓고 오른쪽에 나타나는 이 태양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밝기나 이런 걸 조절해 보시게 되면 노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내가 원하는 값에다가 손을 놔주시고요. 그때 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면 그 녹화에서는 이 초점과 이 밝기가 유지가 되면서 영상이 끝까지 찍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다른 어플에서도 똑같이 활용하시면 돼요. 그냥 프로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점이 지금은 안 되네요. 폰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맞춰주시고 그리고 여기 위쪽에 있는 노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기 나타나는 다크와 브라이트 버튼이 있습니다. 다크 쪽으로 발을 옮겨주시게 되면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브라이트 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출이 너무 오버돼도 안 되고 노출이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0.0으로 맞췄을 때 내가 보기에 노출이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는 약간 플러스 쪽으로 브라이트 쪽으로 맞춰주시면 0.5까지 올릴 수가 있겠죠. 너무 많이 올리시지 마시고 적당한 노출을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노출을 안 만지고 그냥 찍으면 내가 카메라를 움직일 때마다 밝기가 계속 바뀌면서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한다는 거죠. 근데 일률적으로 이 정도의 밝기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렇게 노출을 조정을 하시고 여기 노출 버튼 오른쪽에 있는 자물쇠를 잠궈주셔야 돼요. 이걸 잠궈주시면 곧바로 메시지가 이렇게 뜰 겁니다. 노출 고정이라고 뜨죠. 이 노출을 고정하신 상태에서 녹화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찍을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밝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를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랑 사람 중간 맞추는 거 이 정도만 아셔도 그냥 웬만한 영상들은 전부 다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셀카 모드로 돌려가지고 돌려가지고 일단 중앙 배치를 하고 또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 눈높이에다가 그대로 카메라를 맞춘 경우고요. 눈높이에다가 맞추면 그냥 스탠다드한 영상이 찍힙니다. 하지만 조금 사람의 이런 각진 부분이나 약간 좀 통통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약점을 조금 줄이고 싶으시다면 삼각대 높이를 조금 높여주시는 게 좋아요. 높여서 그대로 찍지 말고 그 삼각대를 사시면은 이렇게 각도까지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각도를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물론 더 가능하겠지만 이까지만 하고요. 약간 위에서 사람을 좀 아래로 찍는다라고 치면 이렇게 하강까지 다 보인다라고 가정했을 때 인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이 앵글이라 그러고요. 하이 앵글, 로우 앵글은 밑에서 찍는 거고 하이 앵글은 위에서 아래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상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좀 선한 인상을 보여주고 싶다면 하이 앵글로서 영상을 찍어주시면 훨씬 유리할 겁니다. 노출까지 아까랑 좀 다르게 조절을 해볼게요. 너무 높아서 지금은
노출이 지금 너무 밝다 보니까 얼굴이 확 날아갔어요. 그래서 조금 낮춰보겠습니다. 마이너스에서 조금만 놀면은 굉장히 원래 얼굴처럼 이렇게 뽀샤시하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까지 하시고 조금 세팅을 더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마다 화이트 밸런스라는 걸 조정하실 수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 이 화이트 밸런스는 지금 프로페캠을 기준으로 여기 이 점 세 개 버튼을 누르시면 들어가지고요. 위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위쪽에서 화이트 밸런스가 있는데 화이트 밸런스는 여기 피사체에서 보이는 하얀색을 기준으로 내가 색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초보 때는 그냥 오토 버튼이죠. 오토 버튼을 눌러주시면 환경에 맞게끔 가장 좋은 색깔을 잡아줍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단점이 있는데 내가 이동을 하게 되면 색깔이 좀 바뀌어서 영상의 일률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장 간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이렇게 템플릿이 있는 어플이라면 밑에 것들을 하나씩 만져보면서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보통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세로로 보이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여기서 그 영상 메뉴 중에 더보기 쪽으로 들어가시면 전문가 동영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문가 동영상 혹은 프로 동영상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하시면 완벽한 수동 모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WB라고 돼 있는 화이트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져줄 수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이 화이트 밸런스를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4500을 기점으로 그 숫자가 밑으로 갈수록 영상이 좀 파란 색깔이 될 거고요. 좀 푸른 색깔이죠. 높이 갈수록 약간 노란 색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여기처럼 이렇게 좀 높은, 좀 따뜻한 색깔을 가진 곳에서는 더 화이트 밸런스를 높이게 되면 노랗게 되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조금 푸른색이 돌만한 곳까지를 이동해 주시게 되면 적정한 화이트 밸런스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맞춰놨던 것보다 지금 맞춰놓은 여기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파란 색깔로 더 내려버리게 되면 정말 안 좋은 현상이 나죠. 완벽하게 파랗기 때문에 이 세상 같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화이트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값으로 찾으셔가지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토 화이트 밸런스랑 다른 게 갈 때마다 그 색깔별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정한 색깔로 그대로 촬영이 끝까지 가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훨씬 일률성 있는 영상을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존재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화이트 밸런스를 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까지 만져주시면 되고요. 프로캠 역시 똑같습니다. 프로캠 역시 후면 카메라를 해서 여기 있는 오토 말고 여러 가지를 만져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평소에 바깥에서 이렇게 이 I로 시작되는 거를 했을 때는 완전히 파래서 쓸 수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워낙 공간이 노랗다 보니까 그 파란색을 좀 가미해서 적당한 색깔을 잡아준 거죠. 그래서 한층 더 보기 좋은 영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약간 노란 색깔을 좀 가미한 색깔을 여기다가 넣어버리게 되면 이거 말고요. 이런 것들은 확실히 노란색이 되다 보니까 쓰지 않는 것만 못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적당히 파란색을 가미할 수 있는 이런 수치들을 써가지고 이 정도 원래 보이는 것보다 이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화이트 밸런스만 잘 써도 영상의 색감 잡는 건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영상 같은 경우 이제 과학관 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 전시물이나 뭐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을 움직이면서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초반에는 가급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삼각대를 이용해서 짧게 찍어라라는 겁니다. 일단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좀 안정적인 영상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걸 편집해서 순차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을 타개해서 이제 움직이면서 좀 찍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진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카메라나 뭐 DSLR이나 똑같아요. 그냥 초보자가 찍으면 누구나 흔들리게 찍습니다. 흔들리게 찍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그 스테빌라이저 기계를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라면 짐벌이라 그러죠. 짐벌 같은 것들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스마트폰용 짐벌들 잘 나와 있습니다. 거의 10만 원대에 다 구매 가능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구매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흔들리지는 않게 찍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방법을 써보시면 돼요. 저는 여러 가지 뭐 워킹법을 알려드리긴 하는데 그걸 지금 알려드리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냥 원리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리. 예를 들어서 잠깐만 이걸 풀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카메라든 간에 안내선이나 격자를 만들 수가 있죠. 안 보이시나요? 안내선이나 격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러링이라 좀 흔들리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격자를 만들고 내가 찍고자 하는 게 이 삼각대라고 쳤을 때 그 삼각대를 흔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움직이며 찍으려면은 그냥 걸어서 안 됩니다. 많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그 격자에다가 내가 삼각대 찍을 부분을 가둬둡니다. 저는 지금 중앙 부분 밑에서 두 번째까지를 가뒀고요. 그 격자에서 삼각대가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끔 격자를 벗어나지 않게끔만 찍으면 되는 거죠. 그럼 걸을 때 직접 걷는 것보다는 이렇게 들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앞으로 살짝 가면은 그 격자에서 삼각대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찍혔을 때 흔들리는 효과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방법이 이 격자를 이용해서 그 격자에서 피사체가 많이 안 흔들리게끔 벗어나지 않게끔만 살살 찍어주셔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작품이나 여러 교육 자료들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네, 가급적 초반에는 들고 찍는 것보다는 고정해가지고 짧게 짧게 찍어서 편집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긴 해요. 근데 만약에 사용하셔야 된다면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넓은 공간을 한 번에 옆으로 보여줘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에 새로운 교육 자료들, 이번에 새로운 작품들이 들어왔어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손으로 이렇게 들고 찍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삼각대가 있다면 좀 더 편해지죠. 삼각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삼각대는 위아래 조정도 되지만 옆으로 돌리는 각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고정을 맨 처음에 찍고자 하는 시작점에다가 고정을 해두고 녹화 버튼을 누른 다음에 마음속으로 3초를 셉니다. 마음속으로 3초를 세는 이유는 바로 움직여버렸을 때 실수가 발생하면 편집을 못해요. 그래서 3초를 센 다음에 여기 삼각대 머리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떤 기법이라고 그러면 촬영에서 팬이라고 하죠. 팬, 패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패닝을 왼쪽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하시면 전문가가 찍은 것만큼 좋은 영상이 분명히 탄생할 겁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냥 삼각대 헤드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영상 끊기는 건 제가 미러링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끊기는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해보시면 훨씬 좋은 화질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촬영해서 뭐 들고 막 찍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움직임은 최소화하면서 보여주실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밝은 환경에서 찍어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렇게 조명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비춰서 찍으면 화면이 굉장히 깨끗하죠. 밝고 어둡다 문제도 있겠지만 화면 자체의 선명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좀 빛이 부족한 곳에서 영상을 찍어버리게 되면 밝고 어둡고 문제도 생기지만 화질의 선명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카메라가 피사체를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영상의 그 고른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노이즈를 발생시킵니다. 제가 뒤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제 뒤쪽을 비추려고 화면에 노이즈를 좀 더 많이 끼게 하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저조도 현상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은 저조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좀 빛이 충분한 공간에서 세팅을 해놓고 찍어주시는 걸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렇죠. 왼쪽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조금씩 껴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조명을 잘 사용해가지고 노이즈가 거의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영상 화질을 좌우하는 것은 빛의 양이기 때문에 조명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과학관에 어떤 가치 있는 작품이나 여러 가지 그 교부 자료들이 들어온다면 어디다가 놓고 찍거나 놓여 있는 걸 찍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기법이냐면 이건 슬라이더 기법이라고 해요. 원래는 기계 슬라이더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일률적으로 일직선으로 쫙 찍는 기법인데 이걸 손으로 찍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딱 봐도 손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많이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영상이 탄생을 하죠. 여기 놓인 게 여러분들 과학관에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라면 이런 미니 삼각대나 스마트폰을 정면으로 세울 수 있는 장비 하나를 준비합니다. 어떤 것든 상관없고요. 세울 수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만한 어떤 소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A4용지가 돼도 되고 이런 각티슈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빳빳한 종이나 각티슈를 반으로 잘 접어서 이렇게 위에다 올려줍니다. 올려서 피사체가 있는 방향으로 쫙 끌어주시게 되면 아까랑 다르게 위아래에서 흔들리는 진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안정적인 영상을 보시는 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됐죠? 찍은 결과물이고요. 아까랑 다르게 확실히 위아래로 흔들림이 없어서 영상의 품질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영상은 조명이 없어가지고 좀 노이즈가 끼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찍으실 때는 조명과 함께 사용을 해서 최대한 선해도가 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카메라 좋은 거 쓴다고 해도 똑같은 현상이 납니다. 그냥 똑같이 들고 찍어도 카메라가 똑같아요. 똑같이 흔들릴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죠. 네,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휴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쫙 끌어주시면 슬라이딩 효과를 주면서 훨씬 더 좋은 영상의 품질의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네, 바닥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찍으시는 게 관건이겠네요. 그래서 카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찍고자 하는 작품들을 이쁘게 담아줄 수 있습니다. 훨씬 안정적이고 이쁜 영상이 탄생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사시려면 한 50만 원 정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산 있으시다면 그걸 사셔도 되지만 근데 여러 장비를 추가한다고 해서 뭐 좋은 영상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원 가지고 열심히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잘 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만큼 사운드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운드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영상을 조금 못 찍어도 소리가 좋으면 그나마 좀 봐주는데 영상을 잘 찍었는데 소리가 좀 잘 안 들어간다? 이러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새로 찍고 이러고 합니다. 영상 잘못 찍으면 그냥 그 부분만 도려낼 수 있지만 음성이 잘못되면 영상을 새로 찍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알려드렸던 마이크들 같은 것들을 꼭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짝만 들려드려보면은 그냥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만으로 찍었을 때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야외 촬영에서 그냥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를 뭔가 소리가 울리고 뒤쪽에 있는 분수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방해를 하는데 지금처럼 외장 마이크를 카메라 연결시켰을 때는 하지만 이렇게 외장 마이크인 레코더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소리가 우리 소리가 좀 더 커지고 뒤쪽에 있는 소음이 좀 더 작아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의 전달력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꼭 마이크만큼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영상은 어떻게든 가로 촬영이 습관이 되셔야 되고요. 유튜브에 맞는 영상은 가로 영상입니다. 세로 영상은 거의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무조건 눕혀서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업을 많이 나가보면은 처음에 찍어보세요 하면 세로로 찍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세로 포맷이 유튜브랑은 전혀 맞지 않는 포맷이라서 어떻게든 유튜브에선 가로 영상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질은 FHD급만 되셔도 됩니다. FHD는 그냥 스마트폰에서 아무것도 세팅을 손대지 않았을 때 기본 세팅이거든요. 그 FHD로 맞춰주시면 유튜브에선 딱 맞는 그 해상도가 나오죠. 4K라는 게 지금은 제일 크고 많이 큰 해상도인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FHD니까 이걸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도 FHD급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딱 맞는 그런 화질이 나오죠. 유튜브에 지금 제가 올린 영상들 그리고 많은 유명한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도 거의 90%가 FHD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영상을 찍으실 때 너무 고생하는 컨텐츠를 안 찍는 게 좋습니다. 제작 기간이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영상 한 편 만드는데 일주일이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좀 많이 올려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영상 하나의 작업 시간을 이틀, 삼일 안으로 끝내는 거, 요 정도가 공공기관 컨텐츠에는 맞겠네요. 특히나 뭐 성과 보고 영상이나 우리 관계자들에게 보여줄 영상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끌어들여야 되는 영상이라면 좀 빠르게 수급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그 정서를 이해하는 컨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컨텐츠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한 번에 많은 걸 담는 걸 안 좋아합니다. 한 번에 하나만 담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일곱 가지의 작품이 들어왔다고 해도 한 영상에서 하나만 다루시면 됩니다. 그걸 다 다루다가는 사람들이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품이 들어가는 그런 컨텐츠를 꼭 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죠. 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영화급으로 1년 정도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유튜브 올린다고 한들 작은 채널에서는 그리고 기업성이나 공공성 채널에서는 조회수가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반인들의 정서를 좀 더 이해한 컨텐츠를 적시적소에 그 제작 기간을 상당히 짧게 해가지고 자주 올려주시면 조회수가 처음부터 만까지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서에 대한 이해를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기존에는 유튜브를 하셨을 테지만 과학관들에서 사실 애석하게도 아직까지는 그 경험과 역사가 짧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정서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그래서 올리는 영상들이 대부분 그냥 현장 스케치 혹은 성과 보고 영상 그리고 뭐 홍보 영상 정도였는데요. 그런 영상들은 조금 이제 지향을 하시고 유튜브 정서에 맞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테두리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은 가볍게 누구나 입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상들을 좀 적시적소에 올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시간도 중요하죠. 공중파처럼 한 시간씩 하실 필요 없어요. 한 시간씩 하실 필요 없고 라이브를 제외한다면 그냥 VOD 컨텐츠 같은 경우는 3분에서 10분 안으로 끝나는 뭔가 가치가 담겨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를 운영하시다 보면 분석표에 들어가서 시청 지속시간이라는 걸 보시게 되는데 만약에 한 시간씩 올렸을 때는 그 지속시간이 정말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3분에서 10분 사이로 올렸을 때는 뭐 30%에서 60% 사이로 잘 나오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반복을 하면 이 공공기관 과학 간의 그런 컨텐츠들도 성장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일률성을 유지한다면 말이죠. 짧은 시간 안에 그 한 영상에서 기승전결을 다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한 영상에서 다 못 담는다고 한 영상에서 기승만 담고요. 다음 영상에서 전결을 담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리즈 영상이라고 하는데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시리즈 영상은 특히나 극초반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리즈 영상은 지향을 하고 한 영상 안에 3분, 10분 안에 기승전결을 다 포함하는 영상을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촬영에서 드릴 수 있을 만한 팁은 제가 지금 다 드린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편집을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편집도 정말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만 준비했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아이폰이나 그 스마트폰에서 어플 스토어로 들어가셔가지고요. 키네마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키네마스터.
영어로 이렇게 키네마스터를 치시면 여기 키네마스터 동영상 편집 자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여시면 돼요. 이거 열어주시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와이파이를 쓰실 테니까 한 시간 1분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릴게요. 일단 저는 준비만 좀 하고. 네, 기다리면서 말씀드리면 키네마스터를 이렇게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뜹니다. 물론 처음에는 튜토리얼 나와서 그걸 넘겨주시게 되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 상태로 만들고 제가 41분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찍어놓으신 영상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뭐 가족 영상이나 뭐 가면서 그냥 찍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걸로 한번 연습해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키네마스터는 국내 기업에서 만든 어플이에요. 그리고 무료, 유료가 있는데 무료 버전은 그냥 완벽하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능이 좀 덜합니다. 근데 저는 유료를 쓰고 있어요. 근데 무료를 사용해서 영상을 출력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키네마스터란 영상이 키네마스터란 자막이 크게 찍혀 있기 때문에 좀 퀄리티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 유료 버전 사셔도 1년에 얼마 안 해요. 1년에 2만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1년으로 구독하시면 더 좋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있는 큰 버튼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아주 큰 버튼이 있어요. 가운데 있는 큰 버튼으로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시게 되면 프로젝트의 화면 비율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게 뜹니다. 프로젝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영상을 편집하는 공간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서 처음 만들었던 그 공간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가로 영상을 편집할 거예요. 그래서 가로 영상 프로젝트를 16대 9를 선택해가지고 만들어주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곧바로 영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단 넘어가서 여기 체크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제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 여기 지금 검정 색깔 화면에 나중에 영상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넣어주시면 그리고 아래쪽에 영상에 클립이 들어올 건데 거기서 편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영상부터 삽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삽입시키는 방법은 똑같아요.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그냥 여기서 미디어라는 거 있죠? 미디어라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진첩으로 갑니다.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냥 동영상 사진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저는 카메라 쪽에 아마 영상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썸네일들이 보이는데 여기 있는 이 사진에 있는 이 산 모양 같이 돼 있는 거는 사진입니다. 사진. 그런데 여기 이 사진 같이 생긴 거에 있는 이 필름 표시가 돼 있는 애들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 이런 모양이고 사진은 산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욱 편하죠. 제가 일단 한번 영상을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영상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영상 찍어놓은 게 있으실 테니까요. 그걸로 한번 넣어보시면 편할 겁니다. 넣는 방법은 한 번에 하나만 넣겠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터치하세요. 마우스를 손가락으로 생각하고 그냥 손가락으로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영상이 밑으로 붙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장면이 활동사진처럼 늘어지면서 보이거든요. 이거를 해주시면 영상 한 편을 넣은 거예요. 넣고 나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 있죠? 체크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다시 돌아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위쪽의 공간을 모니터 패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모니터 패널이고요. 아래쪽이 타임라인이라고 부를게요. 타임라인. 그 타임라인과 모니터 패널은 일심동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밑에 있는 이 빨간 색깔 선 있죠? 이 빨간 색깔 선으로 내가 손가락을 대봅니다. 선이라기보다는 이 공간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그냥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보면 장면을 이동할 수 있어요. 장면을 이동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위쪽에 보이는 장면은 이 빨간 색깔이 놓여있는 곳의 타임라인을 위에 영상으로 띄워주게 되죠. 그럼 저는 가장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시청을 해볼 거고 그걸로 편집을 어디서 할지를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보시고 편집에 동참해보시면 좀 더 좋을 겁니다. 재생은 여기 있는 이 재생 버튼 있죠? 이 재생 버튼을 손가락으로 한번 누르면 됩니다. 멈추고 싶으면 다시 누르시면 되고요. 다시 재생해보겠습니다. 재생을 하면 약간 끊겨 보이는 건 미러링이라서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밑에서 한번 이렇게 에오겔을 찍었고요. 이번에는 위에서 이렇게 에오겔을 찍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위에가 좀 더 낮기 때문에 위에서 찍는 장면만 살리고 밑에서 위로 찍은 장면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편집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같은 장면도 두세 번씩 찍어서 거기서 괜찮은 걸 찍는 것도 편집의 전략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재생 헤드 있죠? 빨간 색깔. 이 빨간 색깔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빨간 색깔을 내가 자르고자 하는 곳에다가 맞춰둡니다. 앞쪽 거는 그냥 생략이고요. 여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겠네요. 요쯤으로 맞춰두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빨간 색깔을 기점으로 왼쪽을 다 없애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맞춰놓은 상태에서 여기 이것을 클립이라 그러거든요. 이 클립을 손가락으로 한번 터치하시면 노란 색깔 테두리가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뭔가 자른다라는 걸 뜻하는 것은 가위겠죠. 이 가위를 잘 누르셔가지고 플레이 헤드가 재생 헤드거든요. 이 플레이 헤드에서 왼쪽을 트림, 트림은 자른다라는 뜻이니까 이걸 눌러주시면 내가 맞춰놓은 플레이 헤드를 기점으로 왼쪽을 쳐내는 겁니다. 이거 눌러보면 싹둑 잘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공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 그리고 체크 버튼을 누르셔가지고요. 또 재생을 해봅니다. 어떻게 잘렸는지. 이제 필요 없는 공간이 다 잘려나갔기 때문에 그냥 깔끔한 영상이 바로 송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잘 된 것 같지만 지금 여기 여성분이 나오죠? 여성분은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없애겠습니다. 여성분이 안 나오는 곳까지 손가락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화면상에서 여성분이 없어졌죠? 네, 운 좋게도 에오게라는 그 표지판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클립을 선택해줍니다. 손가락으로 누른다 생각하시고요. 손가락으로 터치, 또 노란 색깔로 되고요. 이번엔 가위 버튼 눌러서 아까랑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 이거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컷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했던 편집을 컷 편집이라고 합니다. 컷 편집. 그래서 컷 편집은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중요하죠. 이걸로 영상의 스토리라인을 다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찍어오신 영상에서 최대한 좀 필요한 부분만 남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원짜리 마이크 보야 브랜드도 내장 마이크보다는 낫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 만원짜리 마이크라도 기본 내장 마이크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야 브랜드보다는 로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보야는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로데 쓰시고요.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 이름은 키네마스터입니다. 키네마스터. K-I-N-E 마스터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1년으로 구독하시면 2만원 정도의 구독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보고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컷 편집 중에 기본적인 앞뒤 자르기, 트림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앞뒤로 자르는 것도 있겠지만 정작 실수나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중간중간에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실수나 좀 잘못되는 부분들은 중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가 필요하지 않은 말을 했거나 그런 부분을 좀 도려내야 돼요. 말을 더듬었거나 말이 좀 엉켰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그런 영상 하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런 영상이 저한테 있을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가져왔고요. 이렇게 생긴 영상입니다. 이렇게 생긴 영상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여기 정도로 도려내고 영상에서 여기부터 한 여기까지를 없애고 싶습니다. 그냥 뭐 문맥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없애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트림 기능만 사용하시면 내가 지우지 않고자 하는 이 부분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좀 쓰셔야 됩니다. 컷 편집 중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먼저 붙어있는 클립을 분할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로 붙어있지만 이 재생애들을 기준으로 분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분할하고자 하는 곳에 맞춰두고 손가락으로 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위를 눌러서 이번엔 트림이 아니라 플레이헤드에서 분할이라는 기능이 있죠. 이 분할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1번, 2번 나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일단 분할을 하시고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할을 하고 내가 자르고 싶은 구간까지 가서 다시 가위 눌러가지고 이 상태에서 분할된 상태에서 왼쪽을 트림하시면 여기 잘려져 있는 경계까지만 트림을 하는 현상이 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또 다른 방법 쓰고 싶으면 여기 뒤로 돌리기가 있거든요. 실행 취소. 실행 취소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까지 맞춰서 여기서 똑같이 플레이드에서 분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거를 선택을 해서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을 보시면 휴지통이 있습니다. 휴지통으로 곧바로 삭제도 가능하죠. 어떻게 됐든 분할을 해주시면 트림이든 삭제든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을 찾아가지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컷 편집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든 이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키네마스터가 아니라 뭐 프리미어를 쓰든 뭘 쓰든 간에 이렇게 앞뒤를 잘라서 삭제하는 거 이런 것들 정도만 익혀두시면 여러분들의 필요로 한 말만 남기고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창할 편집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유튜브에선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이쁘기 때문에 다시 눌러서 가위 그 다음에 오른쪽 트림 해주면 딱 좋은 장면만 남기고 또 여기 중간에 있는 이거는 그냥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장면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는 영상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던 간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하실 때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지금 붙어있는 영상 개체가 좀 짧아서 좀 빠르게 지나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카메라에 보이시겠죠? 손가락 두 개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사진 확대하듯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화면상에 여기 화면상에다가 스마트폰 사진 확대하듯이 두 개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벌렸다 좁혔다 해주시면 이렇게 길이가 좀 늘어납니다. 영상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 지금 보여지는 그 타임라인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멈출 수도 있고 좀 재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됐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나는 1번, 2번 영상의 순서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1번, 2번 영상. 그런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손가락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영상 하나를 길게 눌러가지고 손을 떼지 말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면 순서까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숲이고요. 두 번째가 도심으로 이동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싶은 만큼 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실행 취소를 가지고 그 직전 행동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컷 편집에 대한 거 알려드렸고 그 다음은 여기 중앙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화면 영상이 전환될 때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그 단추예요. 트랜지션 혹은 전환 효과라고도 하죠. 전환 효과. 이 전환 효과는
이렇게 붙어있는 영상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번 영상과 2번 영상이 붙어있을 때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눌러가지고 장면 전환이 있죠. 장면 전환에 지금 없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지만 저는 유료 버전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쁜 걸 받아놨습니다. 블라인드 라이트 이런 건 제가 다운받은 유료 효과인데 눌러서 어떤 방향인지를 정하면 이런 느낌으로 넘어간다라는 걸 미리 보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누른 순간 그 효과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숫자들 가지고 숫자를 좀 작게 하시면 효과가 빠르게 들어가고요. 숫자를 높이 하시면 느리게 들어갑니다. 뭐 한 0.7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로 해서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재생. 네, 이런 식으로 좀 느낌 있게끔 들어가게 해주고요. 만약에 이 트랜지션, 장면 전환을 좀 수정하고 싶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누르셔가지고 얘를 없음으로 없앨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전환 효과를 쓸 수도 있습니다. 뭐 라이트 블러 이런 거 쓰면은 거의 컴퓨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죠. 이렇게 빛이 반짝하면서 나가는 효과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근데 만약에 무료 버전이라도 밑에 쭉쭉 내려가가지고 더 받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트랜지션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렇게 프리미엄이라고 붙은 것들이 많아서 유료 결제를 하셔야 이 모든 걸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간혹 프리미엄이 없더라도 그냥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이렇게 장면 전환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영상 위에다가 다른 사진이나 다른 영상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레이어 개념이라고 그러죠. 레이어 개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영상에다가 자막을 띄운다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띄울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뭐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에어게를 갔다 왔습니다라는 멘트가 있다면 내가 사진을 띄우고자 하는 타이밍의 타임코드에다가 이렇게 기준점 맞춰놓고요. 이 개체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맞춰두기만 하고 여기다가 사진 띄울게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이어로 가서 레이어를 누르면 이제 부채표가 열리면서 미디어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미디어랑 다른 게 뭐냐면 영상의 위쪽에 나타나는 사진이나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이어에서 미디어를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같은 걸 고르시면 되겠죠. 뭐 대충 찍어놓은 걸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립과학관에 갔다 왔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서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찍은 영상이 뜨죠. 그리고 레이어가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 쌓여지게 되면서 영상 위쪽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얘가 선택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좌우 화살표 버튼으로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확대, 축소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 확대나 축소하셔가지고요. 이용을 해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위쪽 버튼을 이용해서 손가락으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방향을 돌릴 수도 있겠죠. 약간만 돌려서 축소를 조금 해가지고 여기 사진 자체를 손가락으로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띄우고 싶은 영상 효과, 영상 뭐 자막 혹은 뭐 사진 이런 것도 다 띄울 수가 있다는 게 레이어의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제작하시다 보면 지금 시간대가 너무 안 맞아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끝까지 가 있어가지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길이를 줄이고 싶은 클립을 손가락으로 누른 다음에 누르면 왼쪽 오른쪽에 점 4개씩 생기거든요. 그 점 4개에다가 손가락을 꾹 대고 있으면 이렇게 생겨요. 이 상태에서 내가 줄이고 싶은 방향으로 손가락 움직이시면 내가 원하는 만큼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죠. 감각적으로 이렇게 줄이시면 내가 원하는 곳까지만 이 사진이 배치가 되어 있다가 없어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진을 여러 개 띄워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레이어로 쌓은 영상은 혹은 사진은 눌렀을 때 이런 메뉴가 나타납니다. 가위 버튼 옆에 이렇게 네모의 점선이 쳐져 있는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건 화면 전환, 화면 분할이라는 기능입니다. 화면 분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작은 사진을 여러 가지로 분할시킬 수 있는 기능인데 옵션들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선택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얀 색깔이 밑에 있는 걸 눌러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밑에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를 잡아서 비율을 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좀 괜찮은 기능이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이것도 가능하죠. 직접 여기다가 손을 대면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범위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촬영할 때 사람이 여기 배치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좀 증거 자료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괜찮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 만약에 촬영 자체가 사람이 중앙으로 돼가지고 다르게 보여줘도 된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전부 하얀 색깔 버튼 누르시면 그냥 전체를, 화면 전체를 덮어버리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건 나레이션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증거 화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화면을 보여주다가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할 때는 그 내용에 맞는 사진이나 영상이 나와주게 되면 이렇게 말은 나오면서 계속해서 영상을 보여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유료 장면 전환 어디서 봤나요? 이거는 일단 영상과 영상이 붙어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생기죠. 누르셔가지고요. 일단 전 여러 개 받아놨는데 여러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더 받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프리미엄 붙어있는 애들이 다 유료 효과들인데 이걸 개별로 사시는 게 아니라 구독을 통해서 사시면 됩니다. 구독을. 구독하시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키네마스터에는 저는 유료 버전이라 없지만 무료 쓰시는 분들은 영상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키네마스터가 있고요. 그 키네마스터 이쪽에 휴지통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뭐 X자인가? 그게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은 구독이 가능하니까 그걸 유료 구독하셔가지고 그걸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면 모든 효과를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어쨌든 레이어 개념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사진뿐만 아니라 제가 뭐 다운받아 놓은 무료 이런 효과들, 이런 아이콘 같은 것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충분히 사용을 하고 레이어 같은 경우는 나올 때 인 애니메이션 이런 걸 줘가지고 나올 때 발생되는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뭐 드롭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주시면 좀 귀엽게 나오거든요. 실제 화면으로 보면 더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줄여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간편하게 이렇게 영상이 송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레이어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의 로고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뭐 각 과학관에서 만든 로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로고를 배치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맞춰두고 선택을 아무것도 안 하고 레이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미디어로 들어가서 로고가 저장된 폴더를 찾습니다. 쭉쭉 내려가서 로고를 찾아서 이렇게 로고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빈 파일이 들어가 있겠죠. 이것의 크기를 줄이고 위치를 약간 바꿔서 체크를 하시고 다시 선택을 해가지고요. 영상 끝까지 늘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로고가 표시되어 있는 영상이 송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로고만 들어갔는데도 영상의 퀄리티는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나 음악을 넣는 것도 오늘 강연에 나오나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다 들어갈 겁니다. 이제 들어갈 거예요. 글자는 보통 영상에서 자막이라 그러죠. 이 자막을 넣는 방법은 또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론 좀 귀찮긴 하지만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막 넣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막은 크게 두 가지 자막이 있는데 첫 번째 자막은 여러분들의 말에 대사를 전부 적어주는 말 자막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어떤 중요한 키워드를 강조해주는 포인트 자막이 있습니다. 예능 자막이라고도 하죠. 예능에서는 말 자막을 안 쓰지만 포인트 자막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는 좀 정보성 전달될 만한 정보성이 전달되는 컨텐츠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말에 대한 자막도 좀 쳐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영상 퀄리티는 확실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자막을 넣고 싶은 공간으로 이렇게 재생 헤드를 맞춰두고 여기 과학관이 나오는 거 그럼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2020년 9월 9일 과학관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이름이 기니까 그냥 과학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 재생 헤드를 잘 맞춰놓은 상태에서 레이어를 눌러서 텍스트 있죠? 텍스트를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치시면 돼요. 여기 키보드가 있는데 좀 귀찮아요. 이거는 조금 눈도 침침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자막 작업하실 때는 로지텍 같은 그런 블루투스 키보드 저렴하잖아요. 뭐 2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걸로 연결해가지고 치시면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서 자막 작업하실 때만큼은 블루투스 키보드 저렴한 거 사서 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저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치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쳤습니다. 맞죠? 이렇게 쳐서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끝이 나고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다른 레이어랑 똑같이 이걸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적당히 해가지고요. 손가락으로 여기를 눌러서 쭉 내리시면 됩니다. 지금 중간에 이렇게 가이드라인 생기는데 이게 자막이 딱 중앙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좀 틀어졌고요. 이렇게 해서 쭉 내리시면 되겠죠. 적당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일단 깔끔하게 말자막이 완성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폰트에 대한 저작권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기본 폰트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좀 중요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작권이 궁금하셨다고 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런 거죠. 저작권은 폰트에서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사진이나 영상도 발생을 하지만 거의 되게 많이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는 폰트, 서체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 폰트 업체들도 일부러 폰트들을 배포한 다음에 그 라이센스랑 좀 다르게 사용된 사람들을 일부러 잡습니다. 그래서 그 먹잇감이 공공기관이나 회사가 되게 되면 내용 증명을 받고 거기서 배상이 엄청나게 많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은 사업자분이신데 폰트를 1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는 명목 때문에 700만 원 정도 변상을 했죠. 이게 공공기관에서 일어난다면 굉장히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담당자분은 엄청난 문책을 당하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폰트를 잘 신경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막을 눌러놓고 여기서 알파벳 A 버튼이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폰트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폰트 카테고리가 안드로이드하고 라틴어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한국어 폰트를 받아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한국어 폰트가 있어요. 네, 이게 있는데요. 이게 다 한글 폰트인데 위에 보시면 여기 가게 버튼이 있거든요. 이 가게 버튼으로 들어가 보시면 폰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유료 버전도 무료 버전도 똑같아요. 어쨌든 폰트는 키네마스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들이 있을 겁니다. 위에 좀 올려보시면 한국어 폰트가 숨어있네요. 한국어 폰트만 쓰시면 됩니다. 한국어 폰트만. 여기 있는 한국어 폰트는 전부 상업적으로 무료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적 무료용은 이걸로 돈을 벌게 해준다. 유튜브 영상에는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폰트로 뭐 돈을 벌 건 아니겠지만 영상으로 돈을 벌 건 아니겠지만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상업적 무료 폰트. 물론 저작권에 대해 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작권에는 크게 그냥 두 가지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냥 무료 폰트, 상업적 무료 폰트. 그냥 무료 폰트는 여러분이 사용은 하시되 남들에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폰트를 써서 일기는 써도 되지만 그걸로 블로그 글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상업적 무료 폰트는 내가 그걸 다운받아서 일기를 쓰든 유튜브를 하든 블로그를 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책을 써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라이센스들이 허락된 게 그 여기 보이는 그 상업적 무료 폰트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흑백 사진 뭐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것들도 뭐 더 불안하시면 여기서 라이센스에 대한 항목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있는 폰트들은 다 그런 게 해결된 폰트들이기 때문에
여기 전 설치해놨죠? 다운로드를 하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 받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도 깔아놨네요. 이거 안 받았죠? 이거를 누르면 금방 다운이 됩니다. 인터넷 속도에 상관없이 됩니다. 그래서 X자 누르고 나오면 여러분도 한국어 폰트가 드디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처럼 많이 받아두지 않았겠지만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만 해가지고 제가 받은 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냥 좋아하는 폰트를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넷마블, 넷마블 체가 있죠. 넷마블에서 만든 거고요. 여기서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 볼드, 뭐 라이트, 미디움, 볼드로 해보죠. 볼드가 굵어 좋으니까 체크해보면 제가 바꾼 폰트로 훨씬 이쁘게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폰트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좋은 폰트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자막을 이대로 끝낼 수가 있어요. 이대로 끝내서 사용해도 여러분들 영상 컨텐츠의 그 컨셉이 맞다면 이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가독성을 살려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몇 가지 양념을 더 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막의 색깔 바꾸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자막에다가 박스 만들어주기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으면 좀 더 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럼 이것보다는 약간 박스를 만들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박스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박스 만드는 방법은 자막을 선택을 해주고 이미 만들어졌고 폰트까지 다 됐고요. 밑으로 쭉쭉 내리면 텍스트 옵션 밑쪽에 배경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경색. 찾으셨겠죠? 네. 배경색으로 들어가시면 enable이 있죠? 사용할 수 있는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해 주면 약간 투명한 그런 박스가 생기고요. 여기 도트 무늬 쪽을 눌러보시게 되면 색깔 말고 여기서 불투명도를 50에서 100%로 늘려줄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늘어나서 체크해보면 더 진한 가독성 좋은 자막이 완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느끼셨죠? 가독성이 확실히 좋아져요. 물론 컨셉에 따라서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이게 있으면 좀 대비가 진해지면서 좀 더 좋은 가독성을 노려줄 수가 있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2020년 9월 9일 국립중앙과학관에 다녀왔어요라고 하는 멘트는 이 장면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장면까지만 길이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끝쪽에 있는 점선 4개를 꾹 눌러서 내가 줄이고 싶은 만큼만 줄이면 되겠죠. 재생해보면 여기까지는 없네요. 다시 눌러서 왼쪽도 조금만 늘려보죠. 근데 그 국립중앙과학관이 등장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떠 있으니까 좀 더 조정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재생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물론 좀 넘어가면서 약간의 뒤틀림은 있었지만 조정을 하면 되겠죠. 이런 방법은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점선을 잡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아까랑 똑같이 가위 눌러가지고 오른쪽 트림 해주셔도 그 오른쪽만큼만 이렇게 자막이 잘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맞추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쭉쭉 이어나가시면 그 말자막은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방금 보셨다시피 자막을 만드는 그 작업 자체가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은데 방금 만들었던 그 템플릿을 그대로 만들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좀 쉽게 만드는 방법은 방금 했던 그 작업을 똑같이 하지 말고 그냥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글자만 바꾸라는 겁니다. 복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복사하는 방법은 복사하려는 클립을 눌러가지고 눌렀을 때 발생하는 여기 점 세 개가 있죠? 이 점 세 개를 눌러서 복제라는 기능을 씁니다. 복제 기능을 쓰시면 이렇게 밑에 한 장이 깔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개체에 대한 선택을 다 풀어주시고요. 내가 뒤쪽으로 옮겨야 돼요. 뒤쪽으로 옮기려는 그 클립을 꾹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자막이 나와야 되는 곳에다가 놔주시면 되겠죠. 그럼 똑같은 내용이지만 1번, 2번입니다. 하지만 카피본이죠. 카피본이니까 여기 카피본의 내용을 바꿔도 앞쪽 거의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피본을 눌러서 여기 키보드 버튼 있죠? 키보드 버튼을 활용해가지고 얘들을 다 지우고 새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뭐 애호계 갔다 왔습니다라고 쳐보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치면 그리고 길이를 조정을 하면 이렇게 앞에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있고요. 뒤쪽에는 애호계도 갔어요 라는 멘트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내가 어떤 코드, 어떤 타임 코드에다가 자막을 넣을지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게 자막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서식에 그 자막을 눌러서 복사를 해가지고 뒤쪽이나 앞쪽이나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끌어넣어서 내용을 눌러서 키보드로 내용을 바꿔주시기만 하면 자막을 양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일일이 다 만들지 말고 복사 해가지고 그것만 이어서 붙이면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물론 자막에서 공을 좀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막이 잘 들어간 채널일수록 퀄리티는 확실하게 올라가는 것을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진짜 자막만 들어가도 영상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는 방금은 그 말 자막을 쳤지만 이번에는 포인트 자막을 알려드릴게요. 포인트 자막. 포인트 자막은 제가 강조하는 말을 그 키워드를 딱 써가지고 딱딱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예능형 자막, 감정 표현이라든지 뭐 중요한 키워드 이런 것들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청량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으면 그냥 뭐 청량 치면 되겠죠. 레이어로 가서 내가 원하는 곳을 맞춰놓고 레이어로 가서 마찬가지로 또 텍스트를 해가지고요. 또 쳐보겠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 작고 폰트도 안 좋고 색깔도 별로라가지고 일단 늘려주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또 A버튼 눌러서 이 자막에 대한 폰트를 내가 원하는 걸로 수정하면 됩니다. 원하는 폰트가 여기 한국어에 안 받아놨으면 가게로 또 들어가가지고 좋은 걸 받으시면 돼요. 근데 포인트 자막은 약간 동글동글한 채가 훨씬 좋습니다. 동글동글한 채를 찾으시면 되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여기 한국어 폰트 가셔가지고 좀 동글동글한 폰트를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받아놓은 걸 좀 쓰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야놀자 잘난채가 있네요. 잘난채를 써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잠깐 옮겨볼게요. 옮겨보고 조금 이렇게 방향만 틀어도 나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근데 이대로 쓰면 너무 기본 자막처럼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색깔을 눌러서 여기서 색깔 계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간 청량이라고 한다면 약간 물 색깔 같은 거죠. 하늘색 계열이죠. 하늘색 계열로 동그라미 맞춰놓고 안쪽에 있는 삼각표에다가 실제 사용할 색깔을 눌러서 체크. 그럼 일단 이런 느낌으로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보통 포인트 자막은 좀 짧은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길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좀 줄여보죠. 줄이고 좀 옮기고 줄이고 그리고 하나만 뜨긴 좀 별로거든요. 하나만 뜨긴 별로니까 일단 재생을 해보고 별로니까 좀만 더 길이를 해서 하나만 뜨는 게 아니라 이걸 두 개를 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는 마찬가지로 얘를 눌러서 점을 눌러가지고 복제해 준 다음에
밑에 거를 좀 해서 약간 시간차를 벌려줍니다. 그럼 계단형으로 되면서 얘가 뜨고 좀 이따 뜨겠죠? 그리고 밑에 거를 눌러가지고 같은 게 두 개 겹쳐져 있죠? 그러니까 얘를 옮겨주시면 돼요. 옮겨주시면 시간차로 자막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좀 방향 같은 거 좀 돌려주고 끝에 없어질 때 타이밍 맞춰주시면 좀 더 완벽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훨씬 좋은 자막이 완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도 나는 이 자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독성 같은 것들을 좀 만지면 돼요. 그럼 이 청량이라는 자막을 눌러가지고 밑에 쭉쭉 내려서 윤곽선이라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윤곽선을 잡아서 이네이블 켜주고 윤곽선 색깔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윤곽선 좀만 넣으면은 가독성이 좀 살아요. 훨씬 아까보다 보기가 좋잖아요. 가독성이라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 정도 딱 넣어주고요. 또 체크, 또 다른 것도 밑에 가서 윤곽선 이네이블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예능스러운 자막이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딱딱 넣어주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이런 포인트 자막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일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해주면 좀 다르게 연출할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팝 같은 거 넣어주면 그냥 뜨는 게 아니라 뭔가 예능스럽게 뜹니다. 다르죠, 느낌이. 이건 프리미어 프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PC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굉장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자막을 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면 되고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됩니다. 예능을 많이 보시고 그거랑 비슷하게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오디오로 들어가시면 먼저 위치를 맞춰두고 오디오로 딱 가시면 음악을 쓸 수 있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미리 유튜브 같은 데서 무료 음악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유튜브 랩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받는지 나와 있고요. 저는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받아뒀습니다. 뭐 이런 효과음이나 이런 거 받아뒀고 뮤직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 가지 유튜브 무료 음악을 다 받아뒀어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안 들어보신 분들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유튜브에서 전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걸 쓰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제일 깔끔해서. 근데 키네마스터도 여기 위에 음악 탭으로 가보시면 음악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유료 회원이라는 가정 하에. 그래서 이거 말고 훨씬 많습니다. 음악이 거의 막 몇백 개 있어요. 받아서 이렇게 받아둔 게 이거죠. 더 많이 있습니다. 뭐 저는 아무거나 하나 틀어보겠습니다. 뭐 과학관이랑 분위기가 그렇게 막 동떨어지지 않네요. 괜찮은 발랄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싶으면 들어보고 누르면 그냥 들려지거든요. 들어보고 괜찮네 이러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가 이거 맞춰놓은 곳에다가 그대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음악이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음악들은 거의 원음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보다 기본적으로 크다고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음악을 눌러서 여기 메가폰 버튼을 누르면 음악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 30%에서 20%까지 줄여주면 나중에 우리 목소리가 좀 들어가고 우리 목소리도 이거랑 똑같이 좀 높여주시게 되면 목소리를 먹지 않는 한도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배경음악이라는 게 우리의 메인인 목소리를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꼭 체크, 재생. 어쨌든 이런 느낌입니다. 방금 애호개라는 그 애호개 장면에서는 안 들렸던 이유가 제 음악 소리보다 그 소음이 더 커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금 말이 없는 영상이지만 이걸 누르고 영상이죠? 영상을 누르고 메가폰에서 꺼버리거나 소리를 낮추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소리를 목소리와 음악이 잘 분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음악까지 넣을 수 있고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다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효과음을 넣는 거 똑같아요. 효과음도 다운받아서 타이밍 맞춰가지고 오디오로 가서 효과음이 있는 곳을 찾아야겠죠. 효과음을 뭐 이런 거 띠딩 넣어주게 되면 다시 또 플러스 버튼 누르면 들어가요. 여기 들어갔고요. 재생을 해보면 바뀔 때 띠딩 하면서 바뀌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느낌이 있고 혹은 뭐 자막이 뜰 때 이런 소리가 나게 되면 좀 더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진짜 마지막이죠. 영상을 출력을 해야 돼요. 여기서 영상을 내보내야 된단 말이죠. 파일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유료 버전부터 FHD 가능하네요. 이 왕관부터 있는 거. FHD 해주시고 프레임 레이트는 그냥 1초에 사진이 몇 장 들어간 영상이냐 이거예요. 촬영된 게 어떻게 됐냐? 30 해주시고 그리고 영상 품질은 높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질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를 하시게 되면 무료 버전은 뭐 결제하라고 뜨는데 저처럼 유료 버전들은 그냥 바로 돼요. 이렇게 해서 영상 한 편이 끝납니다. 끝났죠? 그리고 이거 끝난 걸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사진첩으로 들어가서 잠깐만요. 사진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익스폴트라는 그게 있습니다. 익스폴트라는 폴더가 있을 건데요. 익스폴트를 찾아서 화면 전환도 좀 해줄게요. 뭐 대략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좀 끊겨 보이지만 여러분 제 휴대폰에서는 그대로 보이니까. 그래서 퀄리티가 그렇게 낮지 않은 영상을 이 스마트폰만 활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오늘 영상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키네마스터 이거 어렵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좀 좋은 소식을 드리면 아까 제가 유튜브 랩이라는 채널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유튜브 랩에 들어오시면 이거 복습 자료를 제가 다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16편 정도로 정리해놨는데 오늘 가르쳐드렸던 것보다 한 10배, 20배 정도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정말 쉽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밑에 쭉 내려보시면 여기 섹션 중에 키네마스터 강의가 있어요. 키네마스터 강의에서 모두 재생해보시면 재생 목록이 딱 뜨거든요. 온라인 브랜드를 1편부터 시작해서 오늘 알려드렸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응용 내용이 한 3, 4분짜리 영상으로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쉽게 보실 수가 있고 복습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시네요. 오늘은 편의상 핸드폰으로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어요. 일단 공공기관이니까 예산이 있으실 거예요. 예산이 있으신데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그게 업무 표준입니다. 근데 프리미어 프로를 쓰시려면은 컴퓨터 사양이 좀 좋아야 돼요. 컴퓨터 사양이 어느 정도는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이밍 노트북 정도는 돼야 되고요. 좀 더 심플하게 간단하게 쓰고 싶은 거는 모바비라는 게 있는데요. 걔는 한 7만 원 정도 결제하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그 공공기관용으로 한 달에 한 6, 7만 원 정도를 계속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물론 프리미어 프로는 엄청난 기능이 있고 조금 배우기가 어렵죠. 제가 그거를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긴 하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좀 심플하게 많이 찍고 싶다면 그런 것들. 모바비 아니면은 자막 같은 걸 정말 편하게 이쁘게 놓고 싶다면 뱁션, 뱁믹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또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면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이 화면에 이메일 주소로 어디서 수업 들었던 수강생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좀 친절하게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굉장히 길고 빠른 수업이었는데
집중하셔가지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편하게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되면 그때는 언택트가 아닌 정말 콘택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